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전시회가 여수 돌산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작품 세계를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여수 돌산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는 지난 2일부터 돌산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전시회라는 주제로 손때 묻은 100여 점의 작품들이 선을 보여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손으로 오물조물 빚은 입체 작품부터 골판지, CD 공예 등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이용해 표현한 다소 난이도 있는 작품에는 천진난만한 아이들만의 상상 속 세상이 담겨 있어 그 순수함이 관람객들을 미소짓게 합니다. 전시회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프로 작가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들이 준비한 작품으로 전시장을 해보니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찾아주신 분들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주시니까 너무 매일매일 행복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수묵채색화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전남초등미술연구회장과 여수여성작가회장을 역임한 손차영 작가의 지도 수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꿈과 기리를 자랑하는 우리 돌산초등학교 아동들과 수업을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학년 초에 저한테 아동들의 창의적인 미술 수업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이런 소인수 학급 아동들이 체험하지도 못했던 모든 활동들을 교과서에서나 부족한 여러 가지 그림 활동을 다양한 장르로 주변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아동들의 작품이 너무 멋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애들의 작품을 여수시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돼서 무척 기뻤습니다. 돌산초등학교 도성만 교장은 30여 명의 전교생이 방과 후 시간에 배우고 익힌 그림 실력을 모아 꿈과 끼를 펼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술적 감각을 키우고 꿈을 실현시키는 데 성큼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